저는 진짜로 거짓말 하나도 안 보태고 두부면을 매일 먹어요. 어떻게 주로 요리하세요? 아까 파스타도 너무 맛있었는데. 비온 라면에 넣어 먹거나 짜파게티 해 먹거나 짜파게티. 까르보나라 해 먹거나 뽀모도로 해 먹거나 그냥 마라탕에 넣거나 그냥 모든 면 방식을 똑같이 해 먹어요. 약간 잔치국수 해 먹거나. 잔치국수 해 먹거나. 네. 진짜 약간 계란 넣은 듯한 그런 약간 계란면 같은 부드러운 예, 계란면 약간 그런 느낌이죠. 느낌이 있어요. 참, 그거 보면 두부는 변화무쌍한 재료 같아요. 예전에 두부에 대한 다큐멘터리 때문에 일본 이제 사찰, 그 쇼진 요리를 취재했는데 너무 재밌었던 게 뭐가 있었냐면 두부 가지고 이 우나기, 장어 똑같이 만들어요, 모양도. 아우, 식감까지도 이 흉내를 냈어요. 근데, 와, 이거 내가 그거 보면서 야, 이게 두부가 이건 정말 이거는 무궁무진하구나. 이걸 요리할 수 있는. 박 셰프님 같은 경우는 두부로 뭐 좋아하시는 요리 또 드시기 좋아하시는 또는 좋아하는 요리가 있다면 뭔가요? 그걸 할수 있는 게 너무 많아서 그래요? 순두부 같은 것도 정말로 좋아하고 그냥 이렇게 간만 쳐서 소금만 쳐서 먹어요. 순두부에. 근데 진짜 유용하게 뭘또할수 있어요? 약간 창의적이게? 두부로? 저는 여러 가지 하는데 서양 요리도 할수 있어요. 그걸 예를 들어서 그라탕 같은 거 있잖아요. 라자냐 사이에 베샤멜 대신 두부 넣어요. 잘 몰라요. 그러니까 리코타 치즈랑 비슷해요. 아, 리코타 치즈요. 예. 상당히 비슷하고 몽글몽글한 순두부는 스프로 대체할 수 있고 그걸 스프. 스프처럼 예. 과자도 구울 수 있고 과자도 구울 수 그러니까 이 있고. 두부의 물성이 되게 그러니까 면을 만드는데 그럼 뭘 못하겠어요. 맞아, 두부는 면도 맞아. 되는데 예, 그런 흥미로운 그러니까 또 튀겼을 때 엄청 맛있어요. 튀겼을 때 맛있지. 요즘 보면 예전보다 좀 두부를 이용한 많아졌죠. 제품들이 많아졌어요. 두부 그라탕도 있고 또이 어묵 형태의 두부바, 진짜요? 두부바도 있고 그 이제 구우면 되겠네요? 네, 나 패티, 그건 아까 얘기한 저뭐 콩으로 만든 뭐 대체육이라고 할수 있겠죠. 그리고 또 저는 좀 즐겨 먹는 게 이게 덮밥 종류, 덮밥 종류도 두부로. 이제 두부를 활용해서 나오고 보통 우리가 이제 채식하게 되면 제가 들은 바로는 이제 탄수화물 과잉이 되기 쉽다라는 말씀도 하더라고요. 그렇죠. 빵이나 어떻게 보면 이 동물성 단백질 그렇죠. 때문에 먹을 게 없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근데 두부가 그래서 굉장히 좋은 그 채식을 시작할 때 맞아. 두부가 참 좋다라는 또 얘기도 있는데 그런가요, 진짜? 보통 비건들이 부족한 아미노산이 라이신이라는 아미노산인데 그게 두부 100g만 먹으면 충분히 섭취할 수 있다고 해요. 근데 갑자기 이런 생각도 들었어요. 아까 그 장어를 흉내낸 그 일본 사찰 음식처럼 네. 왜 채식이 흉내를 내야 될까? 아, 저도 그거에 대해서 생각을, 철학적인 생각을 진짜 많이 그렇죠. 했어요. 왜냐하면 흉내내는 것 자체가 어떻게 보면 동물성 제품을 소비하는 거에 일부이기도, 일부라고 생각할 수도 있거든요. 왜냐하면 식감을 흉내낸다는 거. 하지만 아까도 우리가 얘기했듯이 두부의 식감이 되게 많은 것처럼 사실 그게 흉내를 낸게 아니라 그 콩과 두부의 고유의 식감인데 우리가 그거를 설명할 방법이 없으니까 장어 같다, 뭐 같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게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예를 들면 콩치킨 같은 경우도 사실 콩을 어떻게 가공해가지고 버섯이나 이런 것도 그냥 그 고유의 식감이 그런 질겅질겅 씹히는 식감이 있을 수 있거든요. 근데 아무래도 그렇게 얘기를 하면은 사람들이 상상을 못 하다 보니까 이런 치킨 같다, 뭐 연시 사시미인데 참치 같다 이런 얘기를 자꾸 하게 되는 것 같아요. 근데 저는 항상 강조해요. 이게 이 채소의 고유의 식감이고, 이런 채소의 식감을 많이 살리는 역할이 요리사의 역할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